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학년도 9월 모평 비염 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을 곱을 구하자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요. 첫 번째 무조건 요거부터 따지고 가는 겁니다. 항상 무슨 조건? 우리 진수 조건 요거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금 진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봤더니 4 플러스 x도 지금 진수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로 4 마이너스 x도 진수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4 더하기 x가요. 얘가 지금 양수가 돼야 되고요. 동시에 4 마이너스 x도 양수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x의 범위는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4보다 작아야 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집합이 지금 성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 우리 진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하려는 x값은 일단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지금 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정식을 좀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밑을 좀 이제 좀 일치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더하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로그 성질에 의해서 밑을 갖고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면은 진수끼리의 곱이랑 같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3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요거 합차공식 써주면은 16-x제곱 얘가 될 텐데 걔가 얼마가 돼야 돼요? 2의 3제곱 8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x제곱 값은요. 얘는 지금 8 넘겨주면은 8이 될 거니까 실제로 x값은 뿔마 2루트 2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뿔마 루트 8이요.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지금 모든 x가 될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다시 얘기해서 루트 16과 마이너스 루트 16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 얘네들이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실근들이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얘네 둘이 지금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두근의 곱은 2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